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프린터입니다. 따따따단. 네, 제가 프린터 소개는 꽤 자주 해드린 것 같아요. 뭐 본의 아니게 또 제가 이쪽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앱손이랑 친분 관계도 계속 있고 또 덕분에 앱손 쪽이나 프린터 관련 장비들 쪽에서도 연락이 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프린터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프린터는요, 앱손에서 새로 출시될, 아직 출시 안 했어요, 새로 출시될 에코탱크 L180550입니다. 요것도 괜찮은 물건인 것 같아요. 아직 저도 못 봤어요. 저도 스펙이랑 뭐 대략적인 것만 한번 쭉 훑어봤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뜯어본 사람이 몇 명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프린터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걸 떠나서 에코잉크를 사용하는 아주 편리한, 저렴한 그런 프린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코탱크는 아마 지금 앱손에서 가장 힘을 줘서 밀고 있는 저렴한 비용과 빠른 속도, 편리한 잉크 리필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신제품들이 그 기술을 다 적용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프린터는 일단 A3 플러스 사이즈까지 나오는 좀 큰 기종이에요. 그러나 슬림한 디자인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데 저도 지금 궁금해 죽겠어요. 한번 뜯어보고 싶어서. 사진만 본 상태라 박스도 생각보다 좀 작죠. 옛날에 제가 보여드렸던 큰 프린터랑은 좀 차원이 다를 정도로 박스 사이즈도 작고 그래서 정말로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스펙 읽기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품은 너무 신제품이에요. 스펙도 아직 홈페이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앱손 쪽에서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놓은 웹페이지 미리 보기 정도? 아직 완성된 페이지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보여드리면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허점들이 좀 있긴 하는데 여기에 일단 기본적인 성능들이나 이런 것들은 잘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일단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프린터는 앱손 에코탱크 포터 프린터입니다. 그냥 에코탱크가 아니라 포터 프린터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추가로 잉크를 리필하는 시스템들은 대부분 포터보다는 마구잡이로 뽑아 쓰는 상용적인 프린터 쪽에 많이 나왔었는데 포터 기능이 강화된 그런 프린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명은 L180550입니다. 좀 길죠? 근데 이게 길면 길수록 조금 이렇게 상위 버전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아주 키워드가 되는 거 딱 다섯 가지를 적어놨어요. 그 첫 번째는 A3 플러스 사이즈까지 지원되는 포토 프린터. 그런데 사이즈가 요만합니다. 뭐 이게 이것도 크다고요? 아 이건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큰 프린터를 못 보셔서 그래. 큰 프린터들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찍었던 리뷰 영상이나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큰 것들이 있나. 그 다음에 46 사이즈 사진. 여백 없음. 오, 27초의 빠른 출력. 속도가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거죠. 그리고 46 사이즈. 46 사이즈 여러분들 포토 사이즈 있죠. 요거 옛날부터 많이 쓰던 사이즈인데 요거는 여백 없이 바로 출력이 된답니다. 제가 이 프린터 영상이나 혹은 댓글에서 여러 차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여백 없이 뽑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 뽑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프린터 헤드가 종이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46 사이즈는 종이가 꽤 평평하게 펴져 있기 때문에 모서리나 이런 것들을 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에서 조금만 신경 써서 설계를 잘하면 여백 없이도 출력이 가능해요. 포토 프린터, 스몰 사이즈 포토 프린터나 몇몇 전문가용 혹은 램용으로 사용하는 포토 프린터에서는 여백 없이 출력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도 여백 없이 출력이 가능하답니다.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대용량 잉크탱크 시스템으로 낮아진 비용. 아까 말씀드렸죠. 에코탱크의 가장 큰 장점은 쉽게 잉크를 리필할 수 있고 카드리지 방식으로 잉크를 공급하는 것보다 원 공급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잉크만 공급하면 되니까 좀 더 저렴하게 잉크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출력을 많이 하는
이런 거에서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게 키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앱손 스마트 패널하고 크리에이티브 프린트 앱을 통한 스마트한 사용. 요건 최근에 앱손이 많이 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앱이 생각보다 잘 만들어져서 이걸 이용해서 핸드폰에서 바로 출력하는 기능들도 있고요. 요즘 또 핸드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으니까 바로 출력하는 기능은 생각보다 편리하고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되어 있고, 요거는 지원하지 않는 모델은 요 프로그램이 작동이 안 돼요. 앱손에서 최근에 출시하는 프린터들은 요걸 지원하려고 되게 애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컴팩트하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스타일리시하다는 건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컴팩트한 건 맞습니다. A3 플러스 사이즈 중에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작은 사이즈에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디자인은 이렇답니다. 아, 깔끔하네. 깔끔해. 여기 뭐 똑같이 나와 있죠. 우수한 출력 품질. 이건 뭐 다 하는 얘기고, 빠른 출력 속도 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나중에 한번 돌려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UGB를 대폭 낮춘 슈퍼 대용량 잉크 에코탱크를 이용한 방법이라는 거죠. 모바일을 통한 스마트한 사용, 이것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앱을 통해서 한다는 거. 다양한 편리 기능, 얼마나 다양한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컴팩트하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이것도 금세 알 수 있겠죠. 히트프리 기술이 적용된 친환경 프린터. 요 히트프리라는 기술이, 요게 요즘 앱손에서 이 환경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포커스를 두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레이저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열로 잉크를 녹여서 붙여야 되다 보니까 열을 가해야만 프린팅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잉크젯을 사용한다는 것은 열을 가하지 않고도 출력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뭐 CO2 그 문제라든지 열로 손실되는 에너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커스다 보니까 이 잉크젯 기술이 아마 히트 프리 기술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앱손에서 이걸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부분, 에코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들어가는 잉크는 6가지입니다. 6가지 염료 잉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요 잉크에 대한 얘기는 여러 번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잉크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제가 프린터를 선택할 때 포토 프린터라면 6색 잉크 이상을 사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염료 잉크들의 색깔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4색 잉크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라데이션이나 이런 것들 재현성이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라이트 사이안이나 라이트 마젠타가 들어가게 되면, 밝은 청록, 밝은 진홍이죠, 요게 들어가게 되면 좀 더 발색이 밝아지고요. 그리고 RGB 색역까지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CMYK 프린트보다는 조금 더 넓은 색역을 표현할 수 있다 보니까 들어가주는 게 포토 프린터의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재현하는 데 좋고요. 그리고 또한 흑백 프린팅을 할 때도 요 색깔이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그라데이션 차이가 좀 납니다. 그리고 블랙을 조금 더 짙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색깔이 좀 더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6색 잉크는 포토 프린터의 거의 진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출력 속도는 무지 빠르다. 22ppm이라고 그러는데 ppm이 분당 페이퍼예요. 분당 몇 장을 뽑을 수 있냐인데 1분에 22장을 뽑을 수 있다는 건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레이저에 준하는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사진이기 때문에 이미지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건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편리한 기능 해가지고 CD, DVD 인쇄. 야, 요거 요즘 쓸 일 있을까요? CD, DVD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근데 어쨌거나 CD, DVD에도 뽑을 수 있는 가이드가 있고요. 전 그거보다 이 신분증 인쇄, 이게 좀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게 이제 약간 딱딱한 보드나 딱딱한 플라스틱 위에서도 잉크젯을 출력할 수 있는 코팅되어 있는 용지가 있다면 출력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가이드가 있어서. 그래서 요건 아마 편리한 기능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 요건 좀 놀라운데요.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교체용 픽업 롤러, 용지 걸림 문제 해결, 교체용 유지보습 박스, 잉크 주입구. 요 네 개가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픽업 롤러 코드,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요게 그 용지를 밀어서 넣어주는 롤러거든요. 요게 고무로 되어 있고 종이를 잡아서 밀어줘야 되다 보니까 사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종이가 잘 피딩되지 않는 문제를 일으켜요. 정말로 사진을 많이 뽑거나 종이를 많이 쓰는 분들은 이 롤러가
오래 쓰다 보면 마모도 생기고요. 시간이 지나면 경화가 돼서 그 역할을 못하기도 하고요. A4지가 계속 쓰다 보면 종이에 먼지들이나 이게 이 롤러에 붙어서 잘 못 밀어내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저희 집에서 와이프가 이런 A3 프린터를 엄청나게 씁니다. 저보다 더 많이 써요. 제 기억으로는 집에 있는 프린터 롤러를 아마도 한 3번인가 간 것 같아요. 그렇게 갈지 않으면 피딩이 안 돼가지고 계속 속색입니다. 이걸 사용자가 직접 사서 교체할 수 있다면 정말로 편리하죠. 프린터 들고 가서 교체하고 수리비 내고 또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정말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보스 박스. 예전엔 이게 없었어요. 프린터들에. 그래서 만약에 이 유지보스 탱크가 꽉 차거나 너무 흘러 넘치면 프린트하는데 오염도 생기고요. 직접 할 수가 없어서 AS센터에 가서 해야만 했는데 이게 이렇게 내장형으로 나온다면 얼마든지 교체해주면 되겠죠. 뭐 용지 걸림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은 뭐 써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잉크 주입구. 나중에 에코탱크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정말 예술이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잉크 탱크가 이렇게 보여요.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잉크가 얼마나 달았는지 알고서 또 주입할 수 있으니까. 저희 집에서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한 공급 장치가 처음 생산될 때 포함돼서 나온 앱손 시리즈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에코탱크가 옛날에는 옆쪽에 그냥 프린터 추가로 붙이는 형태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잉크를 넣으려면 프린터를 밀고 걔를 눕혀서 뚜껑을 하나씩 열고 잉크를 주입해야 됐는데 얘는 그거보다 훨씬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위로 열고요. 잉크를 주입하는데 이 잉크 주입하는 홈이 병이랑 일치돼야만 잉크가 주입됩니다. 다른 종류의 잉크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안 들어가요. 요게 아주 예술입니다. 에코탱크 제가 몇 개 모델에 걸쳐서 써봤는데 정말로 편리합니다. 요건 제가 정말로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따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잉크당 70ml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4,6 포토 기준으로 2,100장? 정말 그렇게 많이 뽑는답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진에 뭐 이미지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편차가 좀 생기긴 할 거예요. 그런데 한 2,000장 정도를 뽑게 되면 뭐 아무리 뭐 짙은 것만 뽑아도 평준화가 어느 정도 돼서 제 생각에는 뭐 거의 얼추 비슷한 수준의 장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네요. 야, 그래도 이건 너무 많은데요. 출력 매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컬러는 2,100장, 검정색은 5,600장? 야, 많군요. 그래서 잉크는 이렇게 6종류가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설치도 하고요. 이걸로 프린트도 되고요. 관리도 되네요. 시스템 확인도 되고 뭐 이런 것도 된대요. 요건 이따가 앱을 직접 한번 써보면서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앱이 지원되는 모델들 리스트가 쭉 나오죠. 요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앱손 크리에이티브 프린트라고 하는 요 앱은 조금 다른 앱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뭐 편집도 할 수 있고 디자인적인 요소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원한대요. 요거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애들을 위한 색칠 공부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앨범을 만들어서 앨범북을 뽑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해요. 제가 몇 번 써봤는데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그리고 와이파이 다이렉트를 지원한다. 당연한 거죠. 이제 와이파이 안 되는 프린터는 안 써요, 전. 귀찮아서. 프린터를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편하게 쓰기에는 정말 와이파이 되는 건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컴팩트한 사이즈. 요거는 뜯어보면 알고요. 히트프리. 예, 열이 가열되지 않고. 그 다음에 카트리지도 사라졌으니까 훨씬 더 버려지는 것들이 적어지겠죠. 소모품이 적어질 거예요. 친환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건 뭐 이해가 갑니다. AS 무상 보증 이런 것도 뭐 잘 돼 있죠. 그 다음에 유상 보증 연장 프로그램 익스텐드 워런티라고 그러나요? 요렇게 지속적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은 요렇게 할 수가 있네요. 가입하면 무상 출장, 무상 수리, 무상 부품 교체. 오, 이걸 연관해? 오, 이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지역 안에 계시다면. 그 다음에 호환 용지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스펙이 있는데 스펙은 이미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한번 열어볼까요? 자, 뜯어보죠. 뜯어보려면 칼이 있어야 되겠죠?
칼을 갖다가 뜯어볼까요? 박스 사이즈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제가 화면 앵글에서 좀 나가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오, 여기 USB 있고요. 그 다음에 CD, 그 다음에 신분증 인쇄하는 거, 그리고 프린터를 담을 수 있는 비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전원 케이블 있고요. 그리고 잉크, 오, 에코 잉크 6개. 이렇게 6개가 있고요.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얘를 내려놓고, 자, 프린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짜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뒷모습을 보여드렸군요. 짜잔, 보이시나요? 슬림하죠? A3 플러스까지 나오는데 요만합니다. 납작하고요. 자, 한번 열어볼까요? 열려면 파란 테이프 다 띄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아, 왜 프린터가, 이것도 보호하는 가이드군요. 이게 움직이는 게 많다 보니까 배송 중에 손상 입지 말라고 고정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간에 되어 있고요. 이것도 움직이지 않게. 아이고야, 헤드가 움직이지 않게 열심히 붙여놨네요. 테이프도 다 띄었니? 아하, 여기 파란색 레버가 있는데요, 이동하거나 움직일 때는 이걸 이쪽에다 놓고 움직이랍니다. 그리고 프린팅을 할 때는 반대로 이쪽으로 놓고 사용하래요. 아, 요거 잘 썼는데요. 왜냐면 프린터를 움직이거나 이동할 때 헤드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손상을 입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움직일 때, 이동할 때는 요걸 이용해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유지보스 탱크. 어떻게 빼는 거지? 아, 이쪽으로 잡아 빼서 넣도록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편한데요? 그 다음에 요쪽에 롤러. 오, 이 롤러도 갈아 낄 수 있다 이거지? 좋은데? 자, 그리고 여기는 에코 탱크, 잉크 집어넣는 통이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앞에? 아, 46 사이즈를 뽑을 수 있게 여기 46 사이즈를 담을 수 있는 곳이 따로 있네요. 오, 이거 머리 잘 썼는데? 잠깐 이렇게 덮어보고요. 그리고 요건 어떻게 열지? 아, 위쪽으로 열게 되어있군요. 여기도 파란색 테이프 있네요. 이렇게 빼서 짜잔. 오, 요즘 앱선 이런 거 너무 잘 만들어. 뒤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껴놓으면 딱 먼지 안 들어가게. 종이는 이렇게 해서 넣어놓게. 좋은데? 이게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이거 빼면. 그래서 집어넣을 때는 좀 힘을 주셔서 닫으면 될 것 같습니다. 종이는 센터에 맞춰서 들어가도록. 아, 요거 머리 잘 썼어요. 요게 옛날에는 한쪽으로만 넣게 돼 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중앙부에 넣게 돼 있어서 가운데 피더 하나만 가지고 종이를 잘 밀어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네요. 좋습니다. 그럼 일단 한번 설치해 볼까요? 설치를 하려면 설치 안내서를 읽어봐야겠죠. 여러분도 이거 좀 한번 읽어보세요. 꼭 설치 안내서 읽고 선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종이와 여기 있습니다. 요거 판 보이시죠? 여기에 신분증 넣고, 여기 CD 넣고 프린트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안내서에는 테이프 다 빼라고 나와 있고요. 다 뺐죠? 전원을 연결하고 프린트 설정을 하고 잉크를 집어넣고, 그게 다예요? 해볼까요? 전원을 한번 연결해야죠. 빼고요. 전기를 꽂고 전원을 꽂은 다음에, 그 다음에 스마트 기기가 있습니까? 있죠? 핸드폰 꺼내고 전원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전원번 툰이 깜빡일 때까지 누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앱손의 스마트 패널, 제가 전에 깔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눌러볼게요. 새 제품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오! 떴어요. 계속! 오! 나타났어요. L18050 시리즈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잉크 초기화를 준비하세요.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규칙을 따라주십시오. 프린터 앞을 지키십시오. 설정하는 동안 프린터를 끄지 마세요. 자, 자세하게 나오네요. 일단 잉크부터 시작하겠대요. 그래서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서 커버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열고요. 그리고 프린터 내부에 있는 흰색 얇은 만지지 말래요. 요거는 이쪽에 있는 건 만지지 말래요. 그 다음에 검정색 잉크를 먼저 준비하세요. 검정색 잉크 뜯어서 뚜껑을 열고 잉크가 검정색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정색 잉크에다가 얘를 꽂으랍니다. 오! 소리 들리세요? 꽂기만 했는데 또록또록또록또록 떨어지고 있어요. 아, 요 소리를 자, 마이크 제가 해볼게요. 요 소리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꽂기 전까지는 잉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딱 꽂으면 안에 뭘 누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로로로로로록 하면서 들어갑니다. 오, 잉크. 자, 한 칸 남기죠. 옆에서 보고 있어야 돼요. 넘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넘쳐도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끼는 게 있어서. 근데 이렇게 쏙 빼면 깔끔히 이렇게 빠집니다. 잉크는 멈추고요. 제가 지금 눈금에서 한 눈금을 남겨놓고 넣었어요. 가득 넣을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남겨봤습니다. 조금 남았어요. 꺼내고 닫으래요. 야, 잉크 하나 넣었는데 얘 뭔가 일을 하네. 그리고 나머지들도 잉크를 채워보죠. 그 다음에는 라이트 사이안. 이 앞에 홈이 있어서 다른 잉크를 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거는 크게 착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라이트 사이안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넣으시면 또록또록또록또록 하면서 들어갑니다. 옆에서 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맨 위에 크게 한 눈금 남기고 그리고 멈출 거예요. 어쨌든 뭐 제가 다 쓰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동상의 안전을 위해서 한 눈금을 남기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젠타. 사이안. 옐로우. 그리고 마지막에 라이트 마젠타. 이 상한선까지 들어가는 데는 대략 40초 정도 걸린답니다. 그리고 잉크를 이렇게 쥐어 짜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오고요. 가만히 얹어놓으면 따라라라라라락 해서 채워진답니다. 지금 제가 한 눈금을 들렀기 때문에 아마 40초가 좀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빨리 들어가는데요? 됐습니다. 잉크를 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잉크가 다 채워졌는지 확인하렵니다. 덮개를 닫습니다. 닫았어요. 아, 시키기 전에 했네요. 그 다음에 이 덮개까지 닫고 다음! 그 다음에 모든 잉크가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작업할 경우 프린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잉크탱크에 잉크를 채우시겠습니까? 다 채웠는데? 그러면? 아니요. 다 채워졌습니까? 네, 채워졌어요. 덮개를 닫습니다. 다음! 아, 모든 잉크에 채우시겠습니까가 아니라 채웠습니까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여기 약간 오타가 있어요. 요건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잉크를 초기화를 시작하세요. 눌렀습니다. 뭐야, 여기서 다 알아서 해줘. 아, 이거 좋은 방법인데요. 여기 굳이 액정 달 필요 없잖아요. 핸드폰에 연결되니까 핸드폰에서 알아서 다 되네요.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이거 지금 막 그 초기화 진행하고 있는데. 이야,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 깜빡인데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기다려보죠. 잉크가 다 공급되게. 자, 초기화하는 동안 와이파이를 연결하겠냐고 물어보네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하죠. 상세하게 이렇게 나오네요.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있어요. 와이파이가 연결되었답니다. 그 다음에 설정 지정 중. 아, 이걸 단계별로 다 설명을 해주네요. 잉크 초기화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달랍니다.
그래서 1분 한 45초 정도 남았대요. 기다려보죠. 잉크가 다 들어갈 때까지. 조미도 넣어줘야 되나? 다 됐어. 완료되었답니다. 다음 용지 적재 지침을 보려면 웹사이트에 방문하십시오.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넣는지가 나오나 봐요. 영상이 임세 품질을 확인합니다. 확인해야죠. 용지를 급제해야겠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프린터가 다 밖에 있어서 종이가 밖에 있어요. 자, 얘를 가운데 넣고 자, 용지를 넣고요. 네, 노즐 패턴 전원 버튼을 눌러 프린터를 끕니다. 왜 끄리지? 다음 아래에 표시된 프린트 버튼을 길게 누르고 프린터를 다시 킵니다. 전원 조명이 깜빡이면 버튼을 켭니다. 프린트 버튼이랑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노즐 검사 패턴이 인쇄될 거래요. 잉? 안 되는데? 제가 뭘 잘못 눌렀나요? 종이가 안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종이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실수를 했네요. 이 앞에 걸 빼줘야 되는데 이게 닫혀 있으니까 그래서 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빼서 버튼을 누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쪽 프린트 버튼이랑 전원 버튼을 넣어서 켰더니 종이가 나옵니다. 짜잔. 이거 뽑기가 이렇게 힘들었나? 예, 프린트 상태 좋아요. 보이시나요? 잘? 짜잔, 줄이 보입니다. 그래서 줄 간격 없이 패턴이 인쇄되었나요? 예, 품질이 괜찮습니까? 다음, 컴퓨터에 프린터를 연결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아니요. 나중에 연결하려면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렵니다. 오, 프린터에 연결 한번 해볼까? 프린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래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해서 설치를 하고 요걸 한번 해볼까요? 컴퓨터에서 다음 웹사이트로 접속을 하렵니다. 그러려면 일단 앱손 SN18050 사이트를 누르니까 이렇게 웹페이지가 있네요. 웹페이지 이렇게 잘 돼 있네. 설정을 눌러서 준비하기, 다운로드를 해서 파일을 실행시켜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요. 잉크 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있으니까 네트워크로 잡았고요. 요거는 프린터 드라이버를 설치 중이고요. 설치하고 있습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물론 뭐 다른 거에 비하면 평균적인 속도긴 하는데 영상을 찍으면서 이걸 설치하려니까 되게 답답하고 길게 느껴지네요. 프린터 추가하기에서 새로운 프린터를 선택하고요. 범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선택해서 L18050 하고 추가. 따란, 됐어요. 그 다음에 테스트 페이지 인쇄. 테스트 페이지가 나오나 봐요. 오, 축하드립니다. 프린터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따라라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렇게. 자, 일단 요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중에 뭐니 등록은 안 해도 되고요. 일단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스마트 패널 홈페이지 화면을 표시합니다. 짜잔, 됐습니다. 그래서 문서 인쇄를 한번 해볼까요? 임시로 만들었던 문서인데 이미지가 있는 하나만 뽑아보죠. 바로 뽑아지네요. 자,
일단 오늘 오픈박스라서 모든 프린팅을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포토 프린터니까 사진 한 장 뽑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포토! 짜잔! 글로시 페이퍼 46 사이즈 요걸 한번 빼보죠. 한 장만 조심스럽게 한 장을 이렇게 넣어볼게요. 우리 출력을 위해서 크리에이티브 프린트라는 프로그램 한번 써볼까요? 짜잔! 프린터는 일단 이 프린터로 잡고요. 그리고 일단 사진 한 장을 뽑아보죠. 용지는 46 사이즈, 사진은 분할 인쇄를 한번 해보죠. 요거 괜찮을 것 같은데? 요거 하나랑 요거, 요거, 그리고 요거 요렇게 넣어서 뽑아볼까요? 프리미엄 광피지 인쇄. 지금 46 사이즈를 제가 이미지 3장을 얹어서 뽑았어요. 근데 요 두 번째 사진을 랜스케이프를 골랐어야지 예쁘게 딱 얹어지는 건데, 물론 이걸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이즈 조정이나 이게 다 돼요. 그래서 집어넣을 수 있는데 제가 그냥 마구잡이로 골라서 뽑아봤습니다. 너무 야경만 골랐나요? 밝은 걸 하나, 아니다, 뒤로 이걸 한번 뽑아보죠. 사진을 풀로 한 장만 뽑아볼까요? 전주 한옥마을. 오 좋아. 인쇄. 오! 종이! 종이 넣어줘야죠. 짜잔! 일단 한 장 나왔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오! 사진 깔끔히 잘 나왔는데요? 종이를 넣고 눌러야 됩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오! 엣지까지 아주 잘 뽑혔어요. 오! 사진이네 그냥. 역시 프리미어 글로시 페이퍼는 훌륭합니다. 종이가 상당히 중요해요. 종이를 잘 고르시면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어휴, 그냥 사진 같네. 보기로. 오, 잉크 디테일. 보여드릴까요, 한번? 짜잔. 보이세요? 잉크? 이게 지금 제가 루페를 놓고 15배 루페 루페를 놓고 카메라를 이용한 거예요. 핸드폰 카메라. 디테일이 뭐 보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보이세요? 오, 예, 포커스가 좀. 다음에 뽑은 건 전주 한옥마을. 와, 훌륭한데? 짜잔, 나왔습니다. 빨리 나오죠, 생각보다. 용질 좀 더 넣을까요? 아, 이 양 뽑아보는 거. 그러면 사진을 한 장 더 뽑아보죠. 요거 한번 뽑아볼까요? 프린트. 짜잔. 이렇게 나옵니다. 아, 인스타그램도 출력이 되는데 제가 인스타그램 비밀번호를 까먹었어요. 여기서 사진 고를 때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을 연결해서 인스타그램에 있는 거를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콜라주도 뽑을 수 있고 CD, 컬러링북, 문구용지, 인사장, 포토북, 디자인용지 이런 것들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크리에이티브 프린트예요. 열심히 달려왔네요. 오늘은 맛보기니까 요 정도만 보시죠. 출력한 결과물들은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크게 뽑아도 상당히 품질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뽑는 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다양한 용지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은 따로 한번 준비해 볼게요. 오늘은 요 제품 L18050 프린터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빠르게 많은 것들을 뽑을 수 있고요. 직접 핸드폰으로 설치 과정들도 잘 설명해 주고 핸드폰 앱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사진을 뽑을 수 있는 그런 프린터입니다. 포토 프린터 작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큰 게 필요하면 이 프린터도 상당히 훌륭한 것 같아요. 에코탱크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대용량 사진 출력에도 용이하고요. 그리고 출력된 결과물도 상당히 훌륭한 품질의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도도 상당히 빠릅니다.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어요. 크고 좋은 프린터들 많죠. 섬세한 프린터들도 있어요. 얘네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대신에 잉크를 좀 더 많이 써서 보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 사이즈나 혹은 사람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아주 꼼꼼하게 뽑지 않아도 상당히 훌륭한 퀄리티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많이 뽑아야 되거나 책이라든지 스케치북이라든지 애들용 놀이용 프린트물을 뽑거나 이런 용도로는 얘보다 좋은 놈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사진이나 이미지를 많이 뽑는, 요즘은 그걸 많이 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뽑는
그런 작업들이 있다면 이 프린터가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렴하기도 하고요. 프린터도 저렴하지만 유지보수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종이만 좋은 종이를 사용하셔서 쓰신다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또 다음에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